안녕하세요. 다다플라워입니다. 이제는 다른 계절에 비해 키가 큰 여름 식물들을 포장하느라 바쁜 시기가 되었습니다. 매번 여름이 되면 혹시나 식물이 힘들지 않을까? 포장이 신경되는 시기이지만 생각보다 식물들은 건건하고 다다의 포장은 안전하게 도착한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초록이는 기존의 비올라보다 프릴과 색감이 화려한 품종입니다. 비올라는 추위에 매우 강하며 지금부터 초가을까지 개화 가능한 장기 개화형 식물입니다. 해를 매우 좋아하는 식물이며 키우기 매우 수월합니다. 중간중간 화분 사이즈를 올려주시고 오래도록 꽃을 보시기 위해서는 진 꽃은 바로바로 커팅해 주어 시방을 만들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여름이면 생각나는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입니다. 지금부터 10월 중순까지 꽃과 잎을 감상하시고, 그때부터 줄기 사이에 생기는 주화들을 보관하셨다가 내년 봄에 새로 심으시면 됩니다. 해를 많이 볼수록 잎의 가장자리도 단풍이 들어 예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를 좋아하는 편인 볼리비엔시스입니다. 그늘에서는 줄기가 우짜라고 꽃이 별로 달리지 않습니다. 늘어지는 습성이 있어 중간중간 잘라주시면서 키우셔도 좋으며 건조하게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키네시아는 내한성이 강하여 노지 활동이 가능하며 무더운 여름 화사한 색상의 꽃이 아름다워 정원 등 다양한 공간에 식재되고 있는 인기 품종입니다. 또한 병충해에 강하고 추위와 더위에도 강하고 노지에 척박하고 건조한 흙에서도 잘 자라는 편입니다. 선시컷 품종은 올해 새로 출하된 품종이며 현재 꽃대를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긴 개화 기간이 지속 가능한 점도 에키네시아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겹 품종의 경우에는 꽃과 달리 뿌리로만 번식이 가능합니다. 부처꽃은 우리나라 각처의 산과 들의 습지에서 자라나는 야생화로 양지 혹은 반음지의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합니다. 수생식물로도 적합하며 키는 1m까지도 자랄 수 있습니다. 코레옵시스는 우리나라의 여름도 겨울도 잘 견디는 야생화로 정원의 관리가 힘든 부분에서도 쉬 키우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늦봄부터 가을까지 개화가 이어지며 중간 시기쯤 커팅을 하여 새순을 받는 것도 개화 기간을 늘리고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개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필요로 하며 화단에서는 키가 50cm 정도까지도 자라기 때문에 앞쪽보다는 중간 코너쯤에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사랑스러운 분홍색 겨반개입니다. 농토가 마르지 않게 물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고, 거름이 부족할 경우 잎이 노랗게 되니 그때에는 액비를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많은 꽃대를 달고 있으며, 겨반개의 경우에는 전국 각지 어느 곳에서도 노지 활동을 쉬이 하는 품종입니다. 다음으로 초보자도 키우기 쉬운 꽃인 달맞이는 한번 심으면 매년 풍성하게 자라며 얼굴 큰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옅은 향이지만 무리지어 피기 때문에 그 존재감도 확실합니다. 유통명이 겹물망초인 쿠라피아는 꽃 딸린 잔디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식물로 바닥에 잔디처럼 깔리며 밟아도 죽지 않고 뜯어내도 바로 채워지는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라피아가 번식을 시작하면 잡초가 자랄 틈을 주지 않아 정원 관리에 용이한 식물이며 현재 두 가지 색상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새빨간 자줏빛이 그 존재감을 확실히 하는 토종 곽꽃입니다. 분홍, 보라 등 다양한 색감으로 개량종들이 나오지만 화형의 크기와 색감으로는 토종 곽꽃을 못 따라오지 싶습니다. 개하기는 가을입니다. 다음으로 다소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잘 크는 섬초롱 종류 웨딩벨스입니다. 양지, 반음지 크게 개의치 않는 식물이며 노지월동도 수월합니다. 수수한 하얀색의 종이 겹으로 펴서 매력적인 품종입니다. 다음으로 펜스테몬 속 열화의 사리풀입니다. 양지, 방그늘의 적당한 조건에서 특별한 주의 없이도 잘 자라는 식물이며 초여름에 피기 시작하여 여름 내내 화사하게 피우고 가을쯤 지는 꽃입니다. 노지월동이 가능하며 약간 건조한 것을 좋아합니다. 화이트 캔디는 국화과에 속하며 겹겹의 꽃이 예뻐 장미 토플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개화 이후에도 커팅을 하시면 다시 새순이 올라와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품종입니다. 시원시원하게 자라며 작지만 많은 꽃을 다는 품종입니다. 다음으로 가녀린 줄기 사이로 미세계 수국이 매력적인 온남국화는 복유하는 달리 노지활동으로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며 지금부터 가을 설이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꽃을 보여줍니다. 길어지는 줄기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연출하셔도 좋으나 여름에 전체적으로 커팅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흑자줏빛 바탕에 하얀색 수술들이 매력적인 흑술체는 햇볕이 충분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건조에 잘 견디므로 겨울에는 물을 거의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추위에 강하여 노지활동도 수월한 품종입니다. 흔히 국내에서는 솔잎도라지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니렌베르기아입니다. 니렌베르기아는 삽목이 잘 되고 노지활동도 가능합니다. 늦봄부터 가을까지 개화가 진행되며 지금 꽃대를 물고 개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토플은 시원히 뻗은 잎사귀와 점점이 들여다볼수록 귀여운 꽃송이와 더불어 키가 작은 외성종도 존재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땅에만 닿아 있으면 잘 자라는 순둥미로 사랑받는 조경의 소재입니다. 잎사귀가 자라며 꽃대를 올리기 시작하는 요즘에는 물만 말리지 않으시면 되는 초급 난이도의 기특한 초록이입니다. 어디서 한번 보았을 것 같은 귀여운 루비 페랭이입니다. 시골에서도 도시에서도 예쁘게 잘 자라며 키가 높이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자라면서 많은 꽃대를 보여줍니다. 진한 초콜릿색의 꽃에서 향이 나는 초코코스모스는 토양, 온도, 햇빛 모두 까탈스럽지 않고 무난하며 순둥한 품종입니다. 지금부터 몸집을 불리기 시작하여 꽃대를 달기 시작하고 가을까지 쉼없이 꽃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여름에도 끄떡없는 천일홍입니다. 고온 건조에 강한 식물로 해를 매우 좋아합니다. 과습에 약한 식물로 물을 자주 주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충분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주색, 흰색, 분홍색, 빨강색 총 4가지 색상이 판매 중이며 품종상 빨강색의 경우에는 키가 크고 늘어짐이 있습니다. 다만 정원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이 점이 더 매력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꽃이 용의 머리를 닮았다고 불려진 이름 용머리입니다. 우리나라 자생 산지에서 잘 자라는 숙근성 단연초로 방그늘에서도 잘 자랍니다. 달린 꽃대 외에도 곁가지에서도 순과 꽃대를 내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써주시는 것이 좋으며 영상상의 상품 청색과 흰색도 같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덴스입니다.
비덴스는 꽃인심이 워낙 좋아 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꽃을 보실 수 있으며 베란다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겨울에도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나리아 제비꽃의 추명국은 그 생명력이 어마어마한 친구입니다. 한번 땅에 심어두시면 줄기처럼 번지는 뿌리로 화단을 멋스럽게 가꾸실 수 있으며 화분에서 보다 마당에서 관리가 훨씬 수월하고 풍성해집니다. 이번에 소개드리는 품종은 기존의 품종보다 키가 작아 더 예쁜 외성종 추명국입니다. 다음으로 꽃이 화려한 단연생 어부 벨마가못입니다. 내한성이 강하여 뿌리로 월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개화를 위해서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화과 여러 해 사리 식물로 풍성한 꽃송이들이 예쁜 사랑스러운 야생화 아스타입니다.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화분에 겉흙이 살짝 마른 듯할 때 물을 흠뻑 주시고 노지활동 또한 가능합니다. 연그린빛 풍성한 꽃대를 달게 되는 목수국 라임라이트는 밝은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며 매우 빠른 성장을 보이는 초록이로 봄과 여름철에는 2주마다 달빛을 주시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현재 화분마다 두 대의 목수국이 심어져 있습니다. 꽃잎이 개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과 색으로 변화되어 다른 품종에 비해 화려하며 노지 활동 또한 수월합니다. 외성종의 에키네시아라 키가 크지 않고 단정한 사이즈로 현재 꽃대를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양지 바르며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관리해 주시고 화분에 심으실 경우에는 실내에 들여놓고 초겨울부터는 습기가 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연생 식물로 노지 활동이 가능하며 향이 좋아 포프리와 밀원 식물로도 이용됩니다. 디모르는 해를 좋아하는 식물로 해가 부족할 시에는 웃자람이 크고 꽃이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단에서는 가을까지 풍성해지며 꽃을 보실 수 있고 단연생으로 키우실 경우에는 겨울에는 베란다로 들여와야 합니다. 국화과의 여러 해 사리 식물인 춘절국입니다. 개화기는 봄이며 양지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편이며 화분에서 키우실 때에는 목질화가 가능한 품종입니다. 접시꽃은 키가 위로 자라며 꽃을 보여주는 식물로 화분보다는 마당에서 땅심을 받아 키우시는 것이 좋은 식물입니다. 현재 빨간색 겹꽃으로 피고 있으며 화분에서 자라 아직 키는 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들의 탱탱풀처럼 화려한 모양의 구슬잔대는 잎사귀도 줄기도 모두 여리여리하지만 꼿꼿하게 서서 예쁜 꽃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토양을 가리지 않고 추위에도 강인한 식물로 정원 어디서든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본래 금화균은 키가 2m 정도까지 높게 자라는 식물이지만 현재 화분에서는 키가 작고 아담하게 자랐으며 꽃대를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며 콜라겐이 매우 풍부한 꽃잎 특성상 여러 가지 미용 상품으로도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잎에서 아니스 향이 나는 세이지 블루 앤 블랙은 검정색과 파란색의 대비가 무척이나 멋스러운 품종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편이며 병충해에도 매우 강인한 편입니다. 본 이름은 사루비아 하트럼펫인 시다세이지는 노지월동이 가능하며 정원에서 키우실 때에는 중형종으로 50에서 80cm까지 자라며 곧은 꽃줄기를 보여줍니다. 화분에서는 작고 단정한 모습으로 꽃대를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존 미역추는 일반 미역추에 비해 키가 작고 단정합니다.
노지에서 해마다 무리 지어 왕성하게 번식하며 별도의 관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꽃의 크기는 작으나 여러 송이가 뭉쳐 샛노란 빛으로 포인트 안성맞춤입니다. 다음으로는 억새 인디언 워리어입니다. 키가 크고 곱게 자라며 광택이 도는 붉은 잎과 짙은 보라색의 단풍이 아름다운 품종입니다. 개화 시기는 8월에서 10월 사이이며 짙은 보라색의 꽃이 핍니다. 억새는 기본적으로 가뭄에 강하고 질병과 해충에 타격이 없어 어디서나 손쉽게 연출이 용이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다양한 여름 꽃들과 실내 식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